라삐가 어느 날 붐비는 시장을 찾아갔다. 이 시장 안에는 영원히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라삐가 말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때 두 사람이 라삐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라삐는 이 두 사람은 많은 선행을 쌓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오? 그러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광대라오. 실수한 사람을 웃음을 선사하고 다툰 사람을 평화를 가져다 주시오. 오늘의 교훈. 저는요. 오늘의 교훈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이라는 성.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돼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연수는 회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나 보네. 왜? 우리가 잘못한 거는 꼭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돈을 안 빌렸어요.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상한데. 그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 그건 사탄도 믿는다 그러지? 귀신도 알고 있지만 걔네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뭘까? 여기는 예수님이 면수가 잘 얘기했어. 걔네들은 진정한 회개를 안 했을 거야. 그냥 yes.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지. 그래, 좋은 하루 되고.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